언지록 107장 성악의 원인. 사람의 본성이 선한지를 알려면 모름지기 우선은 왜 악이 나타나는지를 연구해야만 한다.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함인가? 이것은 귀, 눈, 코, 입, 손, 발을 위해서가 아닌가? 귀와 눈이 있기에 음악이나 여색에 빠지고 코나 입이 있으므로 향기로운 냄새와 맛난 음식에 빠지고 또 손과 다리가 있으므로 편안함과 안락함을 탐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 모두 악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만약 신체로부터 이목구비를 없애고 한 덩어리의 혈육으로 만들어버렸다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악을 행할 것인가? 또 사람의 본성을 신체에서 없애버리면 이 본성은 과연 악을 행할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시험 삼아서라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108장 하늘과 땅 그리고 본성과 몸. 사람의 본성은 하늘이 준 것이고 몸은 땅이 준 것이다. 하늘은 순수하고 형태가 없다. 형태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선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땅은 여러 가지 엉크러져 섞여 있기에 형태를 갖추고 있다. 형태가 있으므로 통하지 않고 정체를 한다. 그러므로 땅은 선과 악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 땅은 그 활력을 본래 하늘로부터 받았기에 땅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 바람과 비를 일으켜 만물을 자라게 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또 때로는 바람과 비가 사물을 파괴하는 듯이 땅은 선과 악을 겸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그 악이라는 것도 진짜 악이 아니고 지나치거나 미치지 않아 즉 중용을 얻지 못한 과불급으로 인해 생겨났다. 사람의 본성은 선한데 사람의 몸이 선과 악을 함께 지닌 것도 바로 이와 같다. 109장 신체 그 자체가 원래부터 불선한 것은 아니다. 비록 본성은 선일지라도 신체가 없으면 그 선을 실천할 수가 없다. 신체를 둔 것은 본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선을 실천하게 하기 위함이다. 단지 형태가 있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 막히면 마음은 비록 이미 선을 이루려고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지나쳐서 악으로도 흐르는 경향이 있다. 맹자가 사람의 형체와 용모는 타고난 천성이다. 오로지 성인이라야 타고난 형체와 용모를 그대로 실은 지켜낼 수가 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신체 그 자체가 원래부터 불순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110장 욕망도 야심도 쓰기 나름이다. 사람은 욕망이 없을 수가 없다. 욕망은 악하게 쓸 수가 있다. 하늘이 사람에게 이미 준 본성은 선하지만 또한 이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욕망이라는 악을 지니고 있다. 하늘은 어째서 애초부터 사람에게 욕망이 없도록 하였는가? 욕망은 과연 어찌 써야 하는가? 나는 욕망이라는 것을 사람 몸의 생리로서 몸의 지방과 정액을 증발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 욕망이 있기에 사람은 살고 이것이 없어지면 죽는다.
사람의 욕망의 기운이 퍼지는 것은 아홉 곳의 구멍과 모공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몸의 욕망이 활활 타오른다. 때문에 악이 흘러내린다. 무릇 생물은 욕망이 없을 수가 없다. 오로지 성인만이 그 욕망을 선한 데 쓸 뿐이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바라는 대로 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했다. 공자는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쫓아서 한다고 말했다. 순임금은 나의 마음이 바라는 대로 백성을 다스린다고 말하였다. 성인들은 모두 욕망을 착한 데 쓴다는 말이다.